공유 주방은 여러 명의 영업자들이 조리장을 함께 사용해 창업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공유 주방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유 주방에서 선보일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배웁니다. 여러 영업자들이 조리장을 함께 사용해 비싼 건물 임대료나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유 주방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는 뒤창식 아카데미 현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배운 걸 토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익혀가지고요. 장사를 잘할수 있도록 사회 잘 나가서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녹여서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공유주방 운영업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지난달 문을 연 뒤창식 아카데미에선 사전 모집된 예비 창업자 20명이 공유주방 창업 절차와 식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 그리고 경영 마인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신메뉴 개발을 위한 조리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뒤창식 아카데미 교육 과정은 4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을 교육을 받으면 창업 실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은 오는 12월 시행돼 공유주방을 활용한 업소들이 확대될 전망. 쥐창식 아카데미 2기 교육은 다음 달 26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